아들은 다 없죠. 맨 남한 사람들 살고 뭐 젊은 사람들은 없지.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 아빠의 돌봄이 없이 같이 해줄 형제가 없어서 같이 대화 나눠줄 친구가 없어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리가 가득한 이곳. 그런데 틈 사이로 시커먼 산적 아니 청년은 분명 아닌 듯 보이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7월 지금 이곳은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넥타이까지 꽁꽁 맨 채 열기에 한 몫을 더하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깊이 빠져 계신 이분 바로 청년 선교국의 살아있는 화석 안민혁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전도사님으로 태어나셨을 것 같다고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안민혁 전도사님도 풋풋한 20살 땐 여러분과 같이 청년부를 지키셨습니다. 청년부 처음 와서는 뭐 다 그렇지만은 클래스 1으로 잘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 그래서 클래스 리더하고 다음에 회장단하고 또 사역팀에서 팀장하고 그러고 있다가 간사하고 지금은 전도사까지 의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저와 깊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또 한 10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고민 같은 것도 저와 많이 상담을 하러 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7진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요. 이번에 7진이 계속 등반이 오잖아요. 청년부 모임이 끝나자마자 답답한 양복을 벗어던진 전도사님이 어디론가 뛰어가고 계시네요. 달콤한 휴가라도 떠나시는 걸까요? 지금 어디지? 통영 한려지방 지방으로 얘기하면 한려지방이고 주소상으로는 통영시로 갑니다. 2주 동안 캄보디아 말고 국내에 돈 거는 제 예상 키로수는 현재 한 2000km 떴는데 여기까지 다 하면은 한 2700-800km 뛰지 않을까 한 3000km 좀 안 되게 뛸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은 힘들죠. 솔직히 뭐 안 힘들고 안 피곤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뭐 철인이 아닌데 몇천 킬로씩 뛰면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 피곤하고 힘듦이 교육 선교지에 도착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할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멸되는 거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청년들 만나서 일을 하면은요 이렇게 싹 없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곤하죠. 나 먹어서 관절도 그냥 시켜지겠네요. 하여튼 그래요. 힘들어하는 청년들 있죠.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청년들을 보면 제 마음도 마음이 짠하고 이렇게
아, 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쉬어라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근데 제 안에는 그리고 제 삶 가운데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청년의 한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투자보다도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면서 기도하고 어깨를 두드리게 주면서 같이 가자고, 좀만 더 힘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교육 선교. 총 216개의 교회, 26개 지역으로 약 358명의 청년들이 퍼져 그 지역의 미자립교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비지땀을 쏟고 있을 한려팀 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이보다 반가울까요? 팀원들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이던 팀장도 전도사님을 보자 잠깐의 어리광을 피워보는데요. 교회야? 네. 오늘만 도착하자마자 청년들이 묵을 숙소를 점검하시는 전도사님.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고 싶은 것이 전도사 마음이건만 선교지에서의 불편함을 청년들은 되려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니야, 아니야. 장소가 행정하는 거 있어? 거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현수막을 안 되면은 교육 선교 하루 전날 밤, 한려팀의 밤은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깊어만 갑니다. 드디어 밝은 교육 선교 첫째 날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여는 팀원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나님을 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교육 선교에 온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뭘 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 드리면은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일. 그렇기에 우리의 여름은 기도로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차가 또 달립니다. 우리 애들 맞을 준비하려면 세팅해야 되는데 세팅할 물건 사러 가요. 세팅하는 거 장보러 가는 거죠. 장보러. 원래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냥 장이나 받아주고 시키면 심부름하고. 아, 이걸 전문용어로 머슴이라고 하죠. 행복합니다. 안에서는 지금 데코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예쁘게. 네. 작은 일 하나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습니다. 은발은 쫙 없어요. 없어요? 네. 돗자리는 있어요? 오랜 시간 청년부에 있다 보면 이런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다. 교회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만 만나왔던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 경비 몇 살? 팀원들과 아이들과의 설레이는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배당 구석구석 전도사님의 손길과 관심으로 생기가 돋아납니다. 음식 남기지 말은 어머니의 위험을 거역했어요. 넘어갔는데요? 유치원 가서 4명 빠졌어요. 빠졌다고? 시간 잘 맞춰서 시작됐고요. 준비하느라고 우왕좌왕 했는데 그래도 또 잘 시작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애들 보니까 되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얘네들이 지금 막 떠들고 있어도 우리가 저녁 때 부미하고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세조식 하면서 변화되고 주님을 찾는 모습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분반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의 스케줄이나 진행은 아마 팀장 위주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지역 가서 그쪽의 어린이들을 보고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운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 전도사에게 교육 선교는 레이스다. 또 달려야죠. 열심히 밟고 달려서 가야 됩니다. 사무 진지한 얼굴로 교육선교 영동팀의 회의를 이끌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진송희 간사입니다. 교육선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라는 자칭 타칭 교육선교 마니아라는데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선교라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한 주제로 그 말씀 내용과 관련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상당히 노력하거든요. 그 교육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작지만 소자 한 명 한 명을 세워주는 역할?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디어 영동팀도 출동입니다. 영동은 포도가 유명한 곳입니다. 가지마다 꽉 들어찬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네요. 영동 지역의 아이들도 이번 교육선교를 통해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싱그러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정예 부대가 들어섭니다. 2박 3일 동안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긴 시간 준비해온 청년들의 정성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1순위입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거기 곧 오려. 생각해요. 풀어. 지은이가 할 거예요. 관아. 지은이가. 머리가 핑핑 돌지언정 풍선은 입으로 불어야 제맛. 팔이 빠질지언정 시간표는 손으로 써야 제맛. 잠깐 풀어줘요. 저기. 그러면 나 르에다가 테이프 하나 붙이세요. 팀장은 팀원들한테 잔소리해야 제맛. 아, 이건 아니네요. 아이들 맞을 준비로 영동교회의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밤늦도록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성공인가요? 올해는 어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이들의 표정에서 설레임이 살짝 묻어납니다. 좀 앉아볼까요? 어때요? 얘들아, 좀 웃어. 너희들 하루만, 아니 한 시간만 지나도 금세 활짝 웃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저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두 손을 모으고, 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은 성경학교 첫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공과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선교 교재가 바로 진송이 간사의 손에서 태어났죠. 김준호랑이 유튜브 공과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선교를 가보면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미자립 교회나 시골 상황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편부 편모나 깨어진 가정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많고 이렇게 어른들이나 언니 오빠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도 그 메시지를 담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이란, 자 교회 어디? 장동? 신하? 네, 교회 다니? 우와, 이란. 노아의 방주. 알지? 노아의 방주에서. 내 손으로 만든 공과가 전국의 미자립 교회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방주 얘기 알아요? 내 손을 하나님이 만져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돼서 나 하나 나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출 때 자존감이 가장 잘 세워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작은 존재라고 느낄 때 뭐 엘리야나 뭐 여러 사람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심으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내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공과를 집필할 때 사실 제가 활동을 일부러 펜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대신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나 활용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고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좋은 효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 핵심 메시지를 교사들이 정말 자기가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 사실은 1대1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눈높이에 맞게 전해줄 수 있는 컨텐츠로 좋겠다 싶어서 사실 스토리보드에 가장 이렇게 메인 메시지를 두고 공과를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과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만 하면 된 거죠. 잠깐만, 내 발로 걸어주라고 해. 민주아. 열정의 발전소? 활력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냥 저의 패턴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 당연히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선교회 정의 부대 드림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밟아보고 싶어요. 네. 전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웃고 웃고 또 웃고. 이천 중앙팀의 팀장 홍연아 자매는 늘 웃는 얼굴입니다. 근데 효나 언니 같은 진짜 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런 언니 없어요? 저런 언니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챙겨주고 뭐 물어보면 엄청 친절히 대답해주시고. 진짜 효나 언니는 약간 화를 낼지도 모르는 것 같고 되게 부드러운, 되게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한번 크게 안 지르고 되게 팀원들을 잘 이끄는, 팀워크를 이끌어주신 좋은 팀장님 같았어요. 해외 선교까지 포함하면 선교의 역사가 길지만 국내는 올해로 두 번째인 교육선교 늦둥이인 셈이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이 선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혼자서 되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뭔가를 만들고 오리기 바쁜 와중에 현아 팀장은 조용히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곱게 접힌 쪽지에 팀원들 이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도 적혀 있네요. 저희 팀원들에게 그동안 준비하면서 고마웠던 것들, 그런 거 같이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모이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주고 그리고 같이 준비해주고 서로 힘든 거 같이 이렇게 덜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떠나기 전에 짧게라도 마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조금 하고요. 팀원들에게 전할 마음은 준비 완료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가작교회. 교육선교와 함께 여름을 보낸 것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아이를 보니 정말이지 사랑스러워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오래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려왔을 아이들이지만 첫 만남이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이들은 과연 마음을 열어줄까요? 선생님들이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는데요. 다음 곡은 뭐예요?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뛰놀면서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곱게 물들길 바라봅니다. 다 힘들어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곳보다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지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지쳐서 그런 게 좀 되게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더 많이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전해서 내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몇 번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매 초마다 하느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되게 많이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되게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한 부분에서 이게 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되게 많이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선교가 시작되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팀장의 눈길은 팀원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선교 첫째 날이 저뭅니다. 무슨 꿈을 꾸기에 저리도 행복해 보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천 중앙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섬김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팀장 자리를 맡으며 마음에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한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팀원들과 항상 우리 곁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며 교육선교를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섬겨주시는 목사님의 섬겨주시는 모습이 그게 그냥 몸으로 너무 느껴지고 그 말씀 아까 종의 마음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마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겠구나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와닿고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일이 뭐길래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은 생각들이 좀 들고. 팀장님은 늘 바쁩니다. 팀원들보다 먼저 한 발자국 앞서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신나는 하루가 펼쳐질까요? 가자교회와 연합했던 주사랑교회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떡볶이는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 물만 있어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으니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층 커진 찬양의 소리가 예배당을 울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찬양하는 것도 뛰노는 것처럼 마냥 신이 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만 해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고로 빼내야 되겠어. 섬김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신 목사님. 열 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우리 저 나무에 붙는 거 이거 괜찮겠지? 오늘 이 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길. 앞으로의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우리 주제처럼 나의 하나님 특별한 개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사울과 똑같아요.
너무 신나게 논 탓에 화풍도 나고 장난도 치고 싶지만 꾹꾹 눌러버리고 말씀에 집중해봅니다.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팀원들이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적고 있는 걸 보니 뭔가 몰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아 팀장이 선교지에 오기 전에 준비해두었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진심을 담아 쓴 거니까 이 상태에서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며 글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껴봅니다. 그냥 일단 처음에는 팀원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다 미처 그것의 고마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쪽지로 남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주는 게 받기 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팀원들이 무언가 이렇게 사부작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잠깐씩 얼핏얼핏씩 보면서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냥 그곳에 시간을 들여주고 그 마음을 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 정말로 우리랑 너무나 가깝게 우리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정말 체험하고 느꼈던 그런 시간이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짐? 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선생님 또 와주세요. 가난한 마음. 자꾸 눈물 나는 가난한 마음. 네, 그거예요. 여름 교육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년의 교육 선교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겠죠?